코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파도읍에 위치한 두개동으로 이루어진 신축빌라 단지에 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요, 마석 파도 쪽에서는 정말 가장 잘 지어졌고 사이즈가 정말 좋은 그런 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여기는 다양하게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옥층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1:1 주차가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마성역까지 버스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바로 앞쪽으로 도보 한 5분 이내에 나가시면 서울 강남과 잠실, 그 다음에 노원, 구리 쪽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이 정말 자주 있는 그런 현장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인근에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림 현장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전실부터 안내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은요,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도 그렇고요. 오른쪽도 이렇게 퀵근장으로 3칸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하부 띄움시고 좌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밑에 바닥면은요, 이렇게 폴싱타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널찍해요. 전실 공간도 널찍하기 때문에 가족분들 이용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면에는요, 화이트톤에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넓게 넓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셔서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3룸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앵글 한번 이렇게 돌려드리면 이쪽이 이제 거실 부분이고요. 돌려서 이렇게 보면 오픈형으로 해서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오픈형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넓게 앵글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느낌의 거실과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후실입니다. 거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거실이요. 여기 벽체 부분 자체에 대형 TV를 놓으셔도 충분히 시청이 가능한 그런 벽체가 폴리싱 타일로 해서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3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면 여기는 우물형 천정도 신공을 LED 매립등으로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한 느낌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제 환기 전면창, 3면창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가 숲세권이에요. 숲으로 이렇게 나무들로 다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새소리 들으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여기는 향 자체는 북동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집 구조가 정말 괜찮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위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LG사로 나온 시스템 천정 에어컨 대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아트월 쪽 벽체 부분과 저쪽에 이렇게 이제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 사이즈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429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쇼파는 충분히 5인용 소파 들어가는 그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대형 TV 놓으시고 거실에서 시야감, 거리감 다 좋으니까 충분히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 부분 안내 도와드릴게요. 주방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앵글 잡아드리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도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뭐 가정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꽃병 같은 거 놓으시고 이렇게 관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넓게 6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식탁 등은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식탁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이렇게 6인용 식탁 놓으시고 충분히 널찍하게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족한 수납 공간 이쪽에도 또 수납장 만드셔서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자,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리면요, 상부장과 하부장, 그 다음에 다른 수납장들도 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하부장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쪽에 아직까지 여기는 가전제품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들어올 거는요, 상부 쿡탑으로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올 거고요. 네, 밑에 그 다음에 이 그 가구 같은 경우는 다 리바트 제품으로 다 시공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고급지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도요, 이게 싸구려 상판이 아니고요, 약간 그 칸스톤 재질로 해서 위에 상판을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널찍하게 앞쪽에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죠. 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콘센트들을 다 준비를 넉넉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위에다가 주방용품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 만들어 주셨고요. 앞쪽에는요, 대형 싱크볼 이렇게 널찍하게 준비를 또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도 이렇게 수직장으로 마련을 해 주셔서 다 수납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고요. 이쪽에 이제 냉장고 두 대 자리 넉넉하게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위에도 수납 공간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요, 이 집은요, 별도의 또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열어봐 드릴게요. 팬트리 공간이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가정용품, 주방용품 다 널찍하게 놓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게 시스템장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바닥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별도의 팬트리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안방부터 다른 공간들 안내 도와드릴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왼쪽편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각 방마다 온도 조절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코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 쪽으로 앵글 잡아드리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류턴에 각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저 안쪽에 이제 부부욕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온전히 침대로 쓰일 수 있는, 침실로 쓰일 수 있는 공간 사이즈 한번 잡아드릴게요. 창가까지 들어가는 사이즈는요, 여기는 4090이 나와요. 넉넉하죠? 네. 좌우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여기는 360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해요. 붙박이장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공간에다가 12자 이상 널찍하게 해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맨 끝에 12자 이외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13자 이상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널찍널찍하죠? 네, 침대도 이쪽에 대형 침대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안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설명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환기창은 따로 없어요. 환기창은 따로 없고요. 안쪽에 이렇게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대형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다의 선반과 세면대 안벽이 준비가 되어 있죠. 공간 넉넉해요. 부부욕실인데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미끄럼방지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넓거든요. 네, 이 공간이 정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옆쪽에다가 물튀김 방지, 샤워 파티션 75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샤워기는 해바라기 샤워기와 일반 샤워기 다 같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부부욕실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방이 상당히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건너가서 여기가 이제 메인욕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메인욕실 설명 도와드리면요, 앞쪽에
대형 유리 선반,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젠달 선반, 세면기 암벽이 준비되어 있죠. 네, 밑에는 밑걸 마운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부비욕실과 비슷해요. 비슷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기는 일반 샤워기와 해바라기 샤워관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은 없고요. 환기구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나머지 침실 2와 침실 3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중간방부터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침실 2죠. 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도 너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도 역시나 똑같이 우드톤에 강마루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창가까지 폭은요, 2780이 나오고요. 괜찮죠? 네, 좌우 폭 재봐드리면, 여기도 2760 나와요. 거의 정사각형의 방이기 때문에, 이 정도시면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 3중 가구 세트 다 들어간다. 아이방, 자녀방을 주셔도 넉넉하다. 이렇게 좀 설명 도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침실보다 세 번째 침실이 훨씬 더 침실이 더 넓어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폭 한번 재봐드리면요. 좌우폭은요, 274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베란다까지 나가는 환기창까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여기는 3560이 나와요. 넉넉해요. 여기 침대, 책상, 붙박이장 충분히 들어가고도 넉넉하니까 아예 방 주셔도 되고요. 베란다 부분 안내 도와드릴게요. 베란다 부분은요, 이렇게 창 큼직하게 내주셨고요. 바닥면을 보면요, 정말 폭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1m 50 이상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일러 준비가 되어 있죠. 아까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자리가 없었잖아요.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워시타워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 이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다.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3룸 안내 좀 도와드렸거든요. 거실 가서 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요, 3룸 공간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하면요, 여기 인근에 빌라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조가 좋고 사이즈가 잘 나온 그런 현장입니다. 주차시설 잘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화도 마사 쪽은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3룸 현장 마음에 드시면 바로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바로 좋은 집 구입 안내 받으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